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9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1장은 30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애굽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멸망한 아수르 제국을 예로 드시면서 애굽도 이와 같이 멸망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대한 멸망 메시지가 보다 실제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당시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강력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제국 아수르도 어느 순간 쇠락해지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었고, 이를 통해서 아무리 대단한 제국도 결국은 다 망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애굽도 지금은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심판 메시지를 통해 눈으로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라가 망하고 제국이 망하는가 하는 점을 알아야 하는데, 단순한 자연순리가 아닌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 메시지의 핵심이고 목적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심판 메시지를 명령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계 열방은 이처럼 역사 속에 있으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한 선민인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알아야만 소망이 있음을 오늘 심판 메시지,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은 그 하나님을 몰랐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강했을지라도 아수르처럼 명백히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남유다 역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았고, 또 아수르가 망하는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 키가 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본문 앞에 있는 31장 1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일시, 그 때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1번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시기가 참 의미심장한 시기인데, 어떤 시기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기 약한달 전쯤 되는 시점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해 가는 그 절망적이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애굽의 멸망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거대했던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상기시키며 딱 그대로 똑같이 너희가 의지하는 이 애굽 제국이 망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 되며 유일한 여호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 내용을 보시면 이방 나라들의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실 때 항상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내가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또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도 오직 당신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이 진리를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강조하며 나타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또 이방 나라들에게 낯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진리를 표방하며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가 이 진리로 시작이 되며 이 진리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경제 흐름이나 문화 흐름보다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의 참된 왕으로서의 나타나심, 참된 주관자로서의 나타나심, 우리는 이것을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국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제국도 영원히 건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애굽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위엄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의지의 대상이 되시며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 한분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며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하님께 모든 성도님들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국들을 멸망하시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만 한번더 살펴보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죄, 이 교만. 이 교만 때문에 나라들이 멸망하는 겁니다. 교만을 뭐라고 본문에서 말했습니까?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서 제국이 되고 그래서 높아지고 결국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자기네들보다 낮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 모든 것들보다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 자신들이 하나님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간섭 없이 살고 싶고 내가 하나님처럼 보고 싶고 그렇게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인류의 첫 번째 죄였습니다.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높아지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겁니다. 역사 속에서 대제국을 이루었던 왕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들을 신성화했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기들보다 높은 것이 존재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강해지고 너무 부유해지고 너무 높아져서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간임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인간 위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자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수르도 애굽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모두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방금 10절 이후에 나오는 그 이후 내용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와 같이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징계를 받고 얼마나 고통을 겪게 되는지, 그래서 어떤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말씀이 16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전후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지하라는 단어와 더불어 스올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됩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나라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없이 낮추신다 라는 차원으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게 주저앉히시고 낮추신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에서도 아주 명확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낮아지고 섬기는 삶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아주셨던 겁니다. 즉, 높아지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의 주인이시며 권세의 주관자가 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또 가깝게 대했던 사람들을 꼽는다면 저는 다윗과 예수님과 바울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세 사람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밀히 대하며 그렇게 부르며 고통 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세 인생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에 있다라고 시인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선지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이 관점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도 제국도 사람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우리의 경배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흔들리는 나라들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보며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견고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붙들려서 그분의 가치를 주장하시며 그분을 신뢰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 속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그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을 높이며 나를 낮추는 그런 믿음의 삶, 승리의 비결 있는 삶을 우리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